자, 이번 주의 끝 시간이자, 예, 이번 제 과정의 또 마지막 시간이죠. 514페이지에 물건별 평가가 있어요. 여기는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을 쓰도록 돼 있는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는 거래사례 비교법도 쓸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건물은 우리가 원가법을 쓰도록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예, 거래사례 비교법을 사용한다는 거. 시장에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거래하는 사례는 구하기 힘들어요. 다 같이 거래가 되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514페이지에 대한 걸 정리해 드렸고, 옆에 이제 가면 산림의 평가가 있어요. 산림은 산지하고 임목을 구별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 중에 임목은 예, 거래사례 비교법을 사용하고요. 소경목림이라고 그래서 예, 지름이 작은 묘목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쓰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얘네도 역시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뭐를 쓰도록 되어 있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도록 되어 있다는 거.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과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광수, 공수, 영수, 예, 저수, 비채수 이렇게 해서 그 결론은 다 수익환원법이에요. 전부. 예. 그래서 광업재단, 공장재단, 영업권, 저작권, 비상장 채권, 예,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도록 돼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요.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런데 건설기계라든가, 예,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20톤 이상의 선박. 예. 얘네들은 원가법으로 쓰도록 돼 있죠. 얘네들은 뭐 일반적인 시장이 발달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고요. 얘네 전부가 효용 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 처분 가액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실 거는 동산이 있어요. 동산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요. 얘도 효용 가치가 없을 때는 얘도 해체 처분 가액으로 구한다는 거, 예, 묶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뒤에 516페이지에 가시면, 예, 우리 교재상에서는 9번으로 돼 있죠.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래서 성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리는 기본적으로 해 두셔야 된다. 이거는 정리만 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17페이지 상단에 가면 예제 나와 있잖아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예, 그랬을 때 2번에 가면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한다 그러면 틀리죠. 예, 건물은 원가법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문제에서는 반드시 포인트를 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1번부터 40번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물건별 평가는요, 대부분 35번 이후에 있어요. 그러면 뒷부분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 애들도 뒤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굳이 계산 문제를 풀고 가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확인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예, 감정평가에 관한 예, 방식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정리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있어요. 2조의 용어. 용어 정도를 알아두시는 것도 예,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넘어가서 540페이지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로 가는 거죠. 예.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기준, 주거용 부동산 기준했을 때는
토지하고 이제 주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주택은 우리가 부동산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감정원이 이제 부동산원으로 바뀐 거죠. 최근에 두 번 이 지문으로 활용이 되어 있으니까. 자, 토지에 보게 되면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전국에 한 4천만 필지의 토지가 있으면 그 중에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이 있으면 이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지정하고 예를 토대로 주변에 개별 토지들의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예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표준지에 대한 부분 개별 공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주택에 대한 것도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단독주택도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개별주택이라고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는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한다는 얘기는 공동주택은 표준하고 개별로 구별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니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표준지라는 건요.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예요. 과세를 할 때는 얘네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고요. 과세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공시 기준일은 다 1월 1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공시일은 예, 얘가 2월 중에 예, 하면 되고요. 얘는 5월 31일, 그 다음에 1월 31일, 그 다음에 4월 30일, 4월 30일로 돼 있고요. 아, 공시 주체가 있다고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국. 예. 그래서 국시국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개 들어간 애들만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의신청도 당연히 누구에게 하냐면 공시주체에게 이의신청을 하고요.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요. 결국 이의신청을 받은 이 공시주체들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 틀에 대한 거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토지 가격을 공시하는 거죠. 예, 토지에 보면 이제 제일 먼저 표준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예, 표준지 공시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누가 국장이 조사 평가해서 매년 공시일 기준일 현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지문 3번에 예, 전국의 다른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로 선정된 50만 필지의 토지를 얘기하더라. 그 옆에 가면은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적용이 있고 효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효력에 대해서 예, 그게 여러분 시험에 요 효력을 또 출제를 했던 거죠.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 있고요. 지가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예, 지문 4번에 대한 거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의뢰를 받아서 토지를 평가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개별적으로 의뢰를 받았다고 해서 개별 공시가를 사용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거기서는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같이 묶어서 정리했는데 다만 이 신청이라는 것을 할 때는요. 아, 우리가 이 소유자 예, 또 그다음에 아, 뭐 예를 들어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의신청 가능하고요. 표준지 공시가도 이의신청이 되고 개별 공시가도 이의신청이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아, 그리고 이 표준지에 대해서는요. 표준지는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만약에 건부지 상태가 됐더라도 무슨 상태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 나지로. 그러니까 이 표준지를 산정할 때는 지상에 건물이 있거나 또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적인 권리가 설정이 돼 있으면 이거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도 이 기억은 해 두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예,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얘기하더라.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여기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토지 가격 비준표에 기초해서 우리가 산정하니까 토지 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지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할 때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단 말이죠. 그런데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걔들이 54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그 다음에 조세 또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네. 예, 이런 애들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 여러분 시험에 또 따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박스로. 예, 그래서 요거는 예, 기억을 해달라. 그게 54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예, 그거 기준으로 정시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결정 및 공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31일까지. 그래서 활용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라든가 국세 지방세 과표 조정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애들은 산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신청에 대한 거는 30일 이내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개에 들어가면 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이죠. 예, 주택을 가게 되면 먼저 단독주택이 나오겠고요. 단독주택 안에 가게 되면 표준주택이라고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표준주택에 대한 거는 누가? 예, 국장이겠죠. 근데 이 표준주택에 들어간 애들은 중앙부동산 예,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개별주택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개시란 얘기죠.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 신청도 결국 누구에게? 예, 국장에게 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했을 때는요. 자, 542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여기는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애들은 개별주택 가격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예, 공동주택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산정 공시하는 주체는 국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기억하실 거는 543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갔을 때 공동주택에 만약에 전세권이라든가 그 밖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게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돼 있을 때 이것도 역시 30일 이내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44페이지에 가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 효력에서 보시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이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쓰는 것은 개별주택가격하고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거죠. 표준은 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예제 보시게 되면 가격 공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예,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감정평가법인 등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옆에 보시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는데요.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우리가 이제 과세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졌는데 똑같아요. 여기도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개별 부동산이 있고 집합 부동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개 들어가는 애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 신청도 똑같고요. 기간도 동일해요. 예, 그래서 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 시험에 인용된 선례는 없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45페이지 가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공시라고 되어 있을 때요. 여기도 국장이고요.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 양가로 5번에 가면 이의신청도 공실 내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장에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동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은 뭐 무난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547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참고란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요약한 게 있어요. 예, 여기도 별표를 하나 하셔서 몇 가지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먼저 표준지 공시가를 보게 됐을 때, 예, 거기 보면 효력이 있죠. 예, 그 효력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좀 전에 우리가 예제에서도 확인했지만, 감정평가업자의 개별적인 지가 산정할 때도 기준이 되는 거는 표준지 공시가지, 개별 공시가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부분에서도 표준은 국장, 개별만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점에 대한 것도요, 이의신청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결정 공시 체계하는데 며칠 이내, 30일 이내라는 거는 다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표준지 공시가는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가로 본다고 해서 이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표준지로 지정된 애 조세 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애들은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공시사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특히 표준지 공시사항과 표준주택의 공시사항 정도는 구별하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은 별표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 있고요. 이 그다음에 이제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이 있어요. 근데 공시사항에 보시게 되면 집은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단위면적당 가격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집은 들어가죠. 가격 들어가죠. 여기도 집은 들어가죠. 가격 들어가죠. 예, 그다음에 보시면은 면적 및 형상이 들어가죠. 여기도 면적 및 뭐가 들어간다? 예, 형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표준지 및 예, 그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 지목,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용도 지역, 도로 상황. 이거는 여기도 똑같아요. 지목 들어가고요, 용도 지역 들어가고요, 도로 상황, 예, 다 같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이나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에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차이가 뭐냐면 표준지는 표준지 및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이 있고요. 여기 표준주택은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용 승인일이 들어가는데 임시 사용 승인일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예, 이게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죠? 사용 승인일이지 건축 허가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것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다 같다라는 사이에서 그 차이가 나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추가적으로 표준지만 이게 들어가요. 지세가, 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에서 보면 지세가 들어가. 여기는 지세가 안 들어가요.
주택이기 때문에 지목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표준지니까 지세. 표준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세는 안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과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그것도 별표하고 구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기서 이게 중요하고 요거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위주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이게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적하고 연결이 바로 되진 않아요. 예, 그거는 문제 풀이 과정을 거쳤을 때 그게 이제 적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원 안에 이제 빈출 지문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 플러스 원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이론의 오지선다를 풀고 지문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론을 문장으로 바꾸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간까지 우리가 심화 과정을 거쳐서 부동산 학개론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근데 이 고생이 나중에 큰 보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